다 수술 자국이 나야 된다 그러세요. 그러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죠. 결국 우리가 생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속인이 존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GT 조심하셔야 돼. 안녕하세요. 산의 천재인공입니다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 이번에는 미리 알면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십사. 상반기 때? 네. 나쁜, 우리가 나쁜 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사고수.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상문을 말해요. 초상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. 대박운이 들어왔어요. 근데 이렇게 나쁜 운도 같이 겹칠 수 있어요. 그래서 분류를 해줘야 돼요. 돼지띠나 용띠 같은 경우에는 대박운에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금전이나 문소운이나 그런 건 좋을 수 있지만 사고수라든지 대인관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돼지띠, 그 다음에 용띠도 다시 넣겠어요. 그래서 대인관계에 입 조심해라, 구슬 조심해라요. 결국은 대인관계가 무너지면 어때요? 금전도 새는 거잖아요. 그거 말하고 또 가정의 풍파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돼지띠와 용띠는 그 부분도 넣어야 돼요. 많은 이해와 그리고 상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. 나쁜 게 꼭 상문이 아니에요. 사고도 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. 그리고 지띠. 지띠 중에서도 후반으로 갔을 때 우리가 70대에도 지띠가 있어요. 60대에도 다 수술 자국이 나야 된다 그러세요. 그러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죠. 결국 우리가 생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속인이 존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띠 조심하셔야 돼. 예를 들어서 네. 지띠 나이 있으신 분들. 네네. 지금 무릎이 좀 아프신 상태였는데 그렇죠. 수술할 일이 있다. 그렇죠. 일부러 해도 되는 거예요? 일부러는 안 돼요.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상의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단계입니다. 이 말이 들어야지 무조건 액땜한다고 수술해서는 안 되고요. 다만 성형수술로 50대까지는 성형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70 되신 분이 성형수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액땜해서 갈 수는 있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GT생에서도 20대, 30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라고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띠는 소띠예요. 소띠에도 정축생 소띠가 있을 수 있어요. 정축생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. 그 띠도 젊은 사람치고는 나쁜 애예요. 그래서 사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. 출행. 출행을 금하라고 하세요. 그리고 여자 남자를 말해요. 피임을 조심해라 그래요. 수술자국이 나는 거잖아요. 낙태유산도 여자로 따졌을 때 정축생들을 조심하셔야 된다. 소띠생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. 그리고 개축생도 조심하셔야 돼. 개축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. 개축생이라고 딱 나와요. 아무 그런 거 사설 안 섞고 떼었을 때 개축생은 조심하셔야 된다. 집안의 상문과 그 집안의 수술자국과 내 부모도 수술하더라도 우한이에요 아니에요. 본인을 비롯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나쁜 띠에는 이 분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떠올라요. 다른 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 나쁜 띠를 말하는 거예요. 신축년 상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신령님께서 알려주신 공수를 이제 말씀해 네.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제일 조심해라 이런 띠도 있나요 선생님? 특별히 조심해라 개축생. 개축생 분들이 삼재에다가 아홉수라고 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거든요. 그런 부분을 빼기 위해서 내가 나이를 안 보는 거예요. 여기 여기에 나이가 다 나와 있어요. 그런 게 섞이다 보니 인간 점수가 섞일 수 있거든요. 개축생은 조심하죠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생년월시에 따라서는 달라요. 하지만 띠를 말했을 때 개축생들은 항상 올해는 정말 조심, 조심. 물가에 가더라도 조심. 상가집을 가시더라도 조심. 어디를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조심. 자동차를 운전할 때라도 정비를 하셔야 돼, 일단. 더 구체적으로 타이어, 엔진, 정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. 특히 언제? 상반기 때. 지금 상반기 때 안 좋은 띠들을 말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 안 좋은 띠 중에 특히 개축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다음은 정축생이에요. 그 다음이 지띠생이에요. 순번대로 말하자면. 이렇게 나오네요. 만약 혹시 삼재풀이 타이밍을 좀 놓치신 분들 있잖아요, 선생님. 네네. 이제 무슨 유튜브를 좀 접하시거나. 네. 아, 막 작년에도 그랬는데 못했다. 네. 12달로 따졌을 때 삼재풀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. 다만, 연초에 하시는 거는 단체 삼재풀이고요. 그러지만, 아, 삼재풀이를 입춘까지 놓쳤어. 그럼 개인별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치송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장님이 생각을 해봐. 삼재라는 게 행수막이라는 게 1년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효과를 따졌을 때 연초가 더 낫겠잖아요. 하지만 기회를 놓쳤을 때는
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진실은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요. 12달러 땄을 때 12월에 해도 돼요. 신축년에. 근데 이미 지났는데. 그래서 시기가 어느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. 3, 4월에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. 예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. 네.